당신이 기다리던 꿈의 무대 청춘 노래자랑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네, 청춘 노래자랑 뽀빠 이상용입니다. 2017년 시즌2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꽃이 여기서 계속 피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은 바로 우리 청춘 노래자랑과 함께 하시면 봄을 앉아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출연자가 16명인데 대단합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살기 좋고 갈 곳 많고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동두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살기 좋아요. 지금 뭐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저도 지금 비 맞고 서 있는 게 조금 클레나 하고 서 있습니다만은 시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좀 축축해도 괜찮죠? 예, 동두천은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 길이라 믿고 이 출연자들 여러분들 16명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몇 명 좀 얘기해봐요. 아저씨 나오세요. 아니, 아버님은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만.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 70 안 됐어요? 네. 차렷! 내가 형이네 그럼. 아유 형님. 예, 같이 늙어가는데 뭐. 네. 네, 여기 이제 무슨 각오를 갖고 나오셨? 아주 오늘 저 1등 아니면 집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각오로 다 꼭 1등 할 각오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유, 호랭이하고 살아요? 아유, 우리 저 호랭이보다 더 무섭죠. 그렇지. 예. 호랭이는 때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보하고 한마디 하세요. 여보, 1등 오늘 할게. 꼭 1등 할게! 예, 박수 보내시고요. 여기는 동두천입니다. 정말 살기 좋고 소요산 또 관광의 도시로 아주 대단한 계획을 갖고 계시답니다. 동두천에 사시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어제 퇴장하셔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어이구 수고하세요. 이제 준비하세요. 딜라이브 우리 케이블이 이제 주최하고 딜라이브 서울 경기 테이블이 우리 청춘 노래자랑 주관을 합니다. 이제 시즌2 1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 나올까요? 비가 와도 밝은 마음으로 박수 초대합니다. 1번 허! 안녕하세요. 동천의 사랑 신이선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다음 2부자십니다. 보랏빛 엽서 화이팅! 생연 너무 예쁜 2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버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기다리는 사연. 감사합니다. 네. 아, 어쩜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소란스러운데도 차분히 저렇게 노래를 하실 바로 동두천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손만 대면 사랑이 넘치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도와주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심사위원 두 분이십니다. 김혜은의 아싸네 사랑, 김국환의 달래강을 작곡하고 또 우리 네 박자 둥지 사랑의 이름표를 작사하신 김동찬 선생님 박수 보내주세요. 조항조의 가지마,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작곡가 김인효 자리하셨습니다. 노래 못하는 분도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해주는 최고의 악단 송기영 악단과 멋진 화음 선 코러스를 소개합니다. 예, 서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동두천에서 함께하고 있는 청춘 노래들아, 이번엔 학생 두 분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만났어요? 음악 시간에 둘이 흥이 많다는 걸 알고, 예, 노래방에서도 다 같이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럼 나이가 좀 같아요? 네, 같아요. 몇 살이에요? 저도 6학년. 가만 있어봐요. 6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6학년이라. 여기도 6학년? 네, 6학년. 이야, 대단. 동두천이 공기가 좋아서 잘 크나 봐. 그렇죠? 자력
예, 잘 노래했습니다. 박수. 아, 근데 예. 저희 춤 자신 있어요. 춤? 네, 춤. 무슨 춤? 막춤. 네, 막춤도 자신 있고 아무거나. 둘이서 같이 네. 음악이 있나? 네. 공부는 다 틀렸다. 아주 춤도 잘치고 노래 잘하고 근데 학교는 열심히 나가야 돼요. 네. 내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그거 안 하고 노래하고 춤추면 그 껍데기야. 네. 네. 자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청춘 노래자랑 동두천입니다. 다음 분 어서 나오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김장재. 안녕하십니까. 생년동에서 온 김장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돌담길 돌았으며 또 한 번 보고 진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멀리 타양 멀리 가다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김장재 씨, 이 노래 부르는데 힘들지요? 아, 좀 힘들어요. 예, 보통 말하는 거하고 꺾어 들어가는 게 많아서. 예, 맞습니다. 돌아가 이렇게 하라니까. 예. 근데 장기가 많으시다고. 예, 그 이덕화 씨 그 성대면서 서로에서 청춘 노래잖아 한번 소개 한번 해보고. 아,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 동두천의 청춘 노래자랑을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신청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신청하세요. 네. 청춘 노래자랑 오시면 정말 편안합니다. 아, 똑같아요. 그럼 최불암 씨 것도 할 수 있나? 네. 어, 그래요? 예, 최불암 선생님 웃음소리는 좀 금방 지나가는데요. 예.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야, 올해도 풍년. 야, 뭐 가르침을 왜? 해수기가 좀 있어요. 최불암 씨가 천식이 있나? 네. 원래 그래. 웃음소리가 어 그래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내 어머님에게 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어머님이 지금 좀 병원에 계시는데요. 네. 병원에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달콤한 속삭임을 노래하는 가수 초대하겠습니다. 장미 왔습니다. 장미.
같지 않은 얘기 블링블링한 나의 이미 이제야 나타났네 정말 꿀이다 이건 꿀이다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 이게 꿈이지 해끈이네요 까지만 주세요 아아아 진짜 꿀이다 완전 꿀이다 달콤한 내 사랑 내 잔뿌리를 모든 것을 드릴게요 정말 꿀이다 이건 꿀이다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 이게 꿀인지 헷갈리네요 까지만 주세요 진짜 꿀이다 완전 꿀이다 달콤한 내 사랑 내 잔뿌리 모든 것을 드릴게요 허니 허니 나의 허니 사랑의 꿀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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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허니 달콤한 꿀 허니 이번에 어떤 분일까요? 청춘 노래자랑 다음 분 박수로 맞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참가번호 5번 송내동에서 온 이성우입니다. 우와!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이성호 씨, 편안하게 불러요 노래를.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동두천 시청 도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세요? 네. 오, 그래요. 그 인기가 좀 있겠습니다 여직원들한테. 남자들한테 없는데 여자들한테 많습니다. 이유가? 잘생겼다고 하고 여자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치고 막. 아하. 예, 인기가. 동두천 시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전부 눈이 이상한 거. 도로과에 저기 나오는 거 알아요? 여기 우리 직원들 나와 계십니다. 저쪽에. 아유 다 나온. 예. 아 도로과 직원 다 나와 있으면 동두천 씨의 지금 현재 도로는 이상하게 지금 나름대로 또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세요? 예. 네 박수 보내세요. 도로과 화이팅! 도로과 화이팅! 네 동두천 씨 화이팅!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채널 1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두천 배드민턴 클럽 대표 운남 백성종입니다.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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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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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 뿐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사랑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어서 나오세요, 김혜숙 씨. 편안한데 꽃 피고 새 울면 네. 예 동두천이 지금 촌대거든요. 네. 근데 옷이 네. 원래 생활하던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보고 오늘 처음 이거 그냥 진짜 입고 나온 거라 네. 여기 진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엄마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어디서 빌렸어요? 네, 빌려줬어요. 빌린 데 있어? 아 없어요. 그럼 누가 협찬해 줬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춘 노래장 보려면 예. 테레비 1번에다가 딱 맞추면 나와. 아, 그래요? 네. 예, 1번만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어. 1번만 딱 들으면 이 옷이 나와. 아, 네. 네. 됐습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사세요. 달콤하게. 그래서 모든 게 오케이. 연지후 가수를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초대합니다. 연지후. 저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맘대로 이 순간 맘대로 룰루랄라 속 시원하게 손만 위로 신나게 후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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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 웃으면서 노래하고
맘대로 이 순간 맘대로 룰루랄라 속 시원하게 두손 머리 위로 신나게 흔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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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 웃으면서 노래하며 트위스트 춤을 춰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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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오케이 내 인생 만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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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 웃으면서 노래하며 트위스트 춤을 춰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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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오케이 내 인생 만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시기가 힘들고 그럴 텐데 이 가난하고 부유하고 간에 하여튼 하루 만족하고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그죠?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어려운 사람은 맨손으로 삽니다. 그렇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청춘 노래자랑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또 늘 1번만 딱 들으면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이들 고정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아름다운 구속을 연습하셨습니다. 박지훈.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8번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살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자, 다음 이어가는 이화임, 유일한 사람. 안녕하세요. 성내동에서 이화임입니다. 감싸주니 유일한 사람
나의 마음 속에 해가 뜨고 지는지를 알고 있니 유일한 사람. 다른 일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 아유, 낭소리 하시는 내 뒤에서 귀여워 죽을 뻔했다. 네. 조금에서요. 예. 아유, 하시는 일은요? 아, 저는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삐삐가. 네. 혼출기 때부터. 예. 네. 삐삐 때부터. 예, 네, 삐삐 때부터. 네. 아, 그래요. 역사예요, 역사. 야, 몇 년째 하세요? 지금 거의 20년째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지금 20살 넘었어요? 저 43이에요. 야, 깜짝 놀. 정말 이 동두천이 공기가 좋고. 네. 동두천 뭐가 제일 좋아요? 동두천이요? 동두천은 저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때서? 아니, 정들이 많고. 아하, 네. 그러세요? 네네. 예, 하시는 일 다 잘. 저 결혼은? 예, 했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고3인데 아, 우리 아들은 지금 학교에 있겠지만 지금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데 우리 아들 진짜 힘내서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두천에 행복하게. 아유, 우리 둘이 얘기하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뜨네. 네, 진짜 네. 해가 뜨네요. 자, 여러분, 우리 아주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 뭐 춤을 준비해. 네. 뭔 춤? 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재밌게 비 오는데 아. 즐기시라고 그냥 춤, 막춤, 복고 댄스 한번. 야야, 뭐하냐, 막춤이다. 춤인데, 어 네. 특춤이야. 아, 아주 좋았어요.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남편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 몰라? 네 몰라요. 그래 남자들 전부 속고 산대니까. 네, 오늘 와가지고 오늘 저기 보고 있어요. 남편 어디 있어요? 저기 좋아요. 예 그러세요. 이제 됐네. 네네. 오 그러세요. 박수 보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분이 나올까요? 박수로 네. 오, 체격이 건강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가번호 10번 최윤정입니다. 힘겨운 아침 햇살 어제의 내가 한 힘을 나는 느꼈던 거야. 수많은 시간 헤매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 지시 그네
아유 예쁘지요? 자, 이건 동두천입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누나들의 마음을 홀리고 다니는 가수가 참 잘생겼어요. 자, 카사노바를 부른 가수 선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어서 나 좀 말려줘요. 그 나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하늘에 쏙 들어오는 너,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줘. 오오오 사랑해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아하 사랑해 사랑해 결국 고백했지만 그녀 한마디 애인 있어요. 가자. 그게 진정한 커서노베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 같이 안녕하세요. 네가 어서 나 좀 말려줘요. 그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하늘에 쏙 들어온 나,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줘. 오오오 사랑해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아하 사랑해 사랑해 결국 고백했지만 그녀 한마디 애인 있어요. 오늘 밤이야 나 어서 친구마저 돌아가자. 그게 진정한 커서노베야. 나와서 친구하고 돌아가자. 그게 진정한 카사노바야. 그게 진정한 카사노바야.